이소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네요. 추석을 맞이해서 한가위 한마당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추석 행사 한가위 한마당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빈 소개는 성남시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 이상락 센터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아서 우리끼리, 그야말로 우리끼리 명절 한번 지내보려고 이런 감이 있지만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아주 또 귀한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윤수희 시장님을 대신해서 장현자 복지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이십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남시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 대표님이신 주민교회 이윤상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정구 출신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당 의장까지 직전에 역임하셨는데 오늘 국회 행사가 너무 많아서 못 오시고 우리 김미영 사모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시의원을 몇 번 하시다가 거기에 도의회로 진출하신 최만식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민주당 이문수 사무국장도 여러분들 이따가 노래 한 곡 시켜서 부르세요. 오셨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센터 운영위원장이신 강상태 시의회 부의장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따 오시면은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이신 신한호 의원님도 오실 건데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시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한 분이죠. 우리 중국동포협회 고용주 회장님 그리고 직전 회장님이신 장명재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한동포협회 이수성 직전 회장님께서 못 오시고 지금 현 회장님은 못 오시고 직전 회장님이신 윤창원 회장님께 오셨습니다. 법인인 주민교회 사모님과 우리 고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조 출연을 해주실 분은 우리 윤창원 회장님께서 악기 이름이 뭐예요? 핀인가요? 색소폰 하셔요? 못 오신다더니 준비 되신 거예요? 색소폰하고 합주를 그분께서 한 달 이상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따가 성을 보여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희망천사의 박연주 조선영 선생님께서 한국 민요를 참조를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교실 맡아주신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 예,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좀 특별하신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먼저 현재 서울대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루안다 유학생의 부회장 이노센트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수준대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원래 콩고 민주공화국 유학생회에서 오기로 했는데 지금 못 왔고요. 명지대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캄보디아 유학생회 회장이신 팽그스로님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 유학생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아지진님 있습니다.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의 신규식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님도 오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남시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 이상락 센터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